네, 그 DHCP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다이내믹 호스트 컴퓨테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 서비스는 그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IP 주소를 그 인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자동 할당해 주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일단 구성 요소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다음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DHCP 릴레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A, B, C, PC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DHCP 클라이언트가 될 예정인데요. 아직 DHCP 서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 PC에서 이거 DHCP 버튼을 누르면, 이 DHCP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그 요청 메시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서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IP가 이게 169점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9점대로 IP가 설정이 되면은 이거는 IP 할당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서버를 못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버를 못 찾는 경우는 뭐 서버가 없거나 뭐 연결이 안돼 있거나 뭐 네트워크로 찰수 없거나 뭐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169점대로 뜨면은 네, IP 할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 서버에서 DH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게이트웨이 주소랑 그 다음에 DNS 서버 IP, 그 다음 할당할 IP 범위 설정이 다 됐고, 그 다음 세이브. 그럼 DHCP 서버 구성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APC에서 DHCP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IP가 할당이 되죠. IP랑 마스크랑 게이트웨이랑 DNS 서버 IP. 그래서 ipconfig 한칸 띄고 슬래시 오르를 해서 보니까 여기 할당받은 IP, 마스크, 그다음 기본 게이트웨이 정보, DNS 서버 IP 정보, 그다음 나한테 IP를 할당해준 DHCP 서버 IP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게이트웨이로 핑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DHCP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이때 DHCP 서버는 윈도우 서버, 뭐 리눅스 서버에서도 다 구현이 가능하겠죠?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 서버이다 보니까 일단은 라우터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DHCP 서버를. 서비스 다시 종료하고. 자,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클라이언트라면은 여기 네트워크 속성에 가서 그 IP 버전 4 속성 눌러서 요 자동 바뀌 선택하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기까지 그 4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메시지가 교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이제 교환되는 메시지를 먼저 알아보면은, 자, 클라이언트는 일단 IP가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DHCP 서버는 당연히 IP가 있을 것이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먼저 디스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디스커버 메시지는 서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먼저 찾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를 내보낼 때 일단은 DHCP는 UDP 서비스예요. 그래서 출발지 포트 번호는 UDP 68번, 그다음 목적지는 67번으로 설정이 되고,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68번이고 서버 67번이라.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목적지 IP는 브로드캐스트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 맥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 맥어드레스, 그 다음 목적지 맥어드레스는 또 브로드캐스트로 세팅이 되겠죠. 예. 그럼 요게 이제 전송이 돼요.
자, 그럼 서버가 브로드캐스트가 공유되는 같은 망에 있다면 이 디스커버를 수신하겠죠.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오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IP 주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일단 IP 주소 정보란 그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서버의 마스크,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그 DNS 서버 IP, 도메인 네임, 그 다음 임대 기간, 그런 것들을 이 오퍼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이 오퍼 메시지 나갈 때는 출발지 포트는요, UDP 67번 서버에서 나가는 거라, 그 다음 목적지는 68번, 그 다음 출발지 IP는 당연히 서버 IP, 그 다음 목적지 IP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차피 IP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브로드캐스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더넷의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서버 맥 어드레스, 그 다음 목적지 맥 어드레스도 브로드캐스트로도 되겠죠. 네. 그래서 오퍼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걸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서버한테. 이때 리퀘스트도 디스커버랑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로 나가게 돼요. 그럼 서버가 이걸 받으면 에크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 오퍼 메시지 안에 있던 내용 있죠? 그거를 그대로 담아서 다시 보내게 돼요. 이때 에크 메시지도 아까 오퍼랑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캡처한 걸 보면은 자, 여기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전부 다다 무슨 캐스트죠? 네, 다 브로드캐스트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먼저 디스커버부터 보면은 서버를 찾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발지 포트 번호는 UDP 68, 목적지는 67번. 그 다음에 출발지 IP가 없죠? 네, 미지정 IP잖아요. 네. 목적지 IP는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목적지 맥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프로토콜, 요게 바로 DHCP 메시지인데, 열어서 보면은 부트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가 되겠죠. 하드웨어 타입 이더넷.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들어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주소는 맥 어드레스밖에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 메시지 타입 나와 있죠. DHCP 디스커버다 이렇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디스커버를 보냈을 때 오퍼가 안 들어오면은 아까처럼 그 169점 타입 있죠. 그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 메시지. 자, 오퍼 메시지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IP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일단 포트 번호 보면은 UDP 출발지 67번, 그 다음 목적지 68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발지 IP는 서버 IP,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죠. 자, 이더넷의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아마도 서버 맥 어드레스, 자,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자, 부트스트랩 프로토콜 열어서 DHCP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자, 부트 리플라이, 그러니까 응답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 얘한테 이 IP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거 쓸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IP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오퍼 메시지로 나와 있는데, 자, 서버 IP 나와 있고, 자, 임대 기간, 그 다음에 재연장 기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마스크, 기본 게이트의 주소, DNS 서버 IP, 도메인 네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맥 어드레스,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 IP랑 기타 이러한 정보들을 이 오퍼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브로드캐스트죠.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이 오퍼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서버를 찾기 위해서 디스커버를 보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리퀘스트. 자, 이때 주소 체계는 디스커버랑 동일합니다. 디스커버랑 동일하고 메시지 열어서 보면은 부트 리퀘스트. 자,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 자, DHCP 리퀘스트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서버한테 이 IP를 요청하고 있죠, 일정에. 근데 메시지는 마치 유니캐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송은 유니캐스트가 아니라 무슨 캐스트로 되고 있어요?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메시지 내용만은 보면은 얘한테 이거 요청한다. 유니캐스트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게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 서버가 이 리퀘스트 받으면 에크라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오퍼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에크 메시지. 자, 주소책에 보면은 아까 오퍼 메시지랑 동일하죠? 일단 여기도 브로드캐스트. 자, 열어서 보면은 put reply. 자, MAC 어드레스가 이거인 클라이언트한테 이 IP를 다시 알려주죠. 아, 아까 오퍼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자, DHCP 에크, 서버 IP, 임대 기간, 재연장 기간, 호스트 네임, 뭐, 그 다음에 뭐야, 서울의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IP, 도메인 네임. 자, 그래서 에크라고 한 메시지 안에 이 PC가 필요로 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승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설정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전부 다 무슨 캐스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같은 내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 있으면은 이 브로드캐스트가 공유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은. 자, 그러면 저희가 라우터에다가 서버를 만들 건데, 이 서버를 만들 때 무작정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아론아우터에다가 DHCP 서버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IP를 할당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할당을 IP 대역이 몇 점대냐면 192.168.1점대죠. 192.168.1.1부터 254가 되겠고. 네, 마스크는 24비트.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여기 걸로 알려줘야 되죠. 192.168.1.254. 그 다음에 DNS 서버는 만약에 없다면, 뭐, KT 거나 구글 거 알려주면 되지만, 여기 내부에 DNS 서버가 있대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 임대 기간, 만약에 100일, 10시간, 10분 동안 임대를 해주겠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할당 제외 IP 주소도 정해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IP는 할당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부 네트워크에서 IP 수동으로 세팅해서 쓰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P들은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환경에서 그 IP를 수동 세팅해서 쓰는 애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죠? 하나는 253, 하나는 254 있잖아요, 게이트웨이. 그니까 이두 개는 할당해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92.168.1.254이랑 1.254. 자, 그러면 명령어 봐볼게요. 자, IP DHCP isclude address.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자, 이렇게 설정하면은 100번부터 200번까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스클루드가 제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92.168.1.210번부터 이러면은 100번부터 200번이랑 210번부터 220번까지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만 제외하면 되죠. 253이랑 1.25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끔 여기다가 IP 설정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러면 I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할당해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P, DHCP, 풀, 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름으로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명령으로 할당할 IP 범위랑 그 다음에 마스크를 적어주는데, 이때 네트워크 이름이랑 마스크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1부터 1.254를 할당해 주는데, 그 중에 이두 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자, 디폴트 라우터 192.168.1.254. 자, 게이트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게이트웨이가 더 있다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빼고.
그 다음에 DNS 서버. 자, DNS 서버, 그, 프라이머리 DNS, 그 다음에 세컨드리 DNS가 있다면, 뒤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임대 기간. 자, 리스가 임대죠? 100일, 10시간, 10분. 앞에가 일, 그 다음 시, 분이에요. 만약에 이러면은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이러면은 10시간. 이러면은 무제한. 아시겠죠?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이 리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오타 처리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뺄게요, 그냥. 자, 그럼 제가 아웃나우트에다가 설정 한번 넣어보고요. 자, 표를 원했을 때, DHCP 관련 설정은 그 보통 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정됐는지를 봐야 돼요. 막 게이트웨이 DNS 서버에 이상한 걸로 알려주면 인턴 안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show IP, DHCP binding.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IP를 할당하면은 할당된 내역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APC부터 가서 DHCP 버튼. 자, 그렇게 IP 할당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실제 윈도우에서는 자동 받기 하면은 이렇게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CMD 가서 IP 컨피그 슬래시 올에서 봐야 됩니다. 할당 IP,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그다음 나한테 할당 IP 할당해준 DHCP 서버 IP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VPC도요. 네, DHCP 버튼 눌렀어요. IP 할당 됐죠? 얘도 CMD에 가서 할당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PC는 그 메시지 한번 봐보죠. 자, DHCP 버튼 눌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메시지 나가려고 하죠? DHCP 클릭해서 보면은 자, DHCP 보니까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나와 있고 클라이언트 맥어드레스인 것 같아요. CPC 맥어드레스. 무슨 테스트로 나가죠? 네, 브로드캐스트죠. UDP 포트 번호 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전체 다 플러딩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R1이 서버니까 얘가 응답해 주겠죠? 오퍼 메시지. 자, 요게 이제 오퍼 메시지인데요. 일단 오퍼 메시지도 무슨 캐스트죠, 전부 다? 네, 브로드캐스트. 자, 여기 보니까 Your Client Address, 할당을 IP 정보 들어가 있죠? 네, IP 정보. 자, 브로드캐스트니까 다 나가게 되죠. 네, 그럼 이제 C가 받아서 뭘 보내느냐? 그 리퀘스트 보내겠죠? 이것도 브로드캐스트죠, 리퀘스트. 자, 그래서 이 서버한테 요 IP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가 에크 메시지 보내는 거죠. 이때 에크 메시지도 무슨 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네, 할당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 DNS 서버 IP 나와 있고 클라이언트 맥어드레스, 그리고 게이트웨이 이런 건안 보이네요. 자, 그럼 C가 에크를 받았어요. 그럼 할당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은 할당 잘 됐네요, 그죠? 그럼 CMD에 가서 IP 컨피그 한칸 떼고 슬래시 오를에서 보니까 할당이 잘 됐네요, 그치? 자, 그다음 라우터에서는 show IP DHCP binding. 네, 해서 확인하니까 이러한 맥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들한테 IP 요거 할당해줬다라는 그 임대 현황이죠.
임대 서비스예요. 아시겠죠? 임대 서비스. 그래서 원래 임대 기간도 있지만, 이 패키트레이서에서는 임대 기간 설정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IP 할당이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보통 PC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그죠? 예. 때로는 라우터 이더의 인터페이스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라우터 이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ISP라고 하는 라우터를 제가 DHCP 서버로 만든 다음에 얘한테 IP를 할당을 할 건데, 자, 여기 네트워크는 할당을 IP가 13.13.111점대죠. 네, 111점대. 그다음 게이트웨이는 여기 걸로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다음 DNS 서버는 그냥 KT 걸로 알려줄 건데요. 자, 서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R3 여기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래요. 이더넷 그 패스트 이더 0/1번. 어떻게 구성하시면 되냐면은, 네, IP 어드레스 한 다음에 저희가 보통 IP 설정을 썼잖아요. 네, 근데 물음표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DHCP. 자, DHCP를 통해서 내부에서 뭐 IP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DHCP하고 노션 엔터하면은 얘도 디스커버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시스로그 메시지에 나오죠. 패스트헤드 0/1번 DHCP를 통해서 IP 111.1번, 마스크 25.25.25.0번, 할당 받았다는 얘기야. 그 R3에서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show run, 자, show run에서 보면 IP 어드레스 DHCP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에는 IP 설정된 게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에서 보면은 어때요? 여기 IP 할당 받았죠? 여기 메서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DHCP를 통해서 매뉴얼은 직접 세팅하셨다는 얘기고, 만약 MVLM이라고 나오면 MVLM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는 얘기고, 지금 저는 DHCP로 나오면 DHCP를 통해서 할당 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 라우팅 탭을 보면은 그 라우터는 그 기본 게이트웨이 정보를 받으면 이렇게 정적 기본명로 세팅합니다. 제가 게이트웨이를 요걸 알려줬잖아요. 111.24.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 게이트웨이 구성을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기본명로로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게이트웨이가 111.24다. 원래 스태틱이면 신뢰도 얼마입니까? 원래는 1이잖아요. 그죠? 254로 나와있죠? 아, 이 정적 경로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이 정적 경로는 신뢰도가 254짜리인 이 정적 경로는 뭐냐면은 DHCP 서버로부터 기본 게이트의 정보를 받아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show DHCP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에 할당받은 IP 111.1번 마스크, 그 다음에 DHCP 서버는 111.25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임대 기간, 재연장 기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도 IP DHCP 바인딩에서 보면은 이렇게 할당된 내용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버는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 서버에서 구현 가능하고, 이렇게 라우터에서도 DHCP 서버 구성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시스템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지만, 라우터
이더의 인터페이스도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NA 시험 이런 데에서는 뭐 여기서 DHCP 서버 구성이 되는데 여기 IP 할당이 안 된다, 왜안 되냐? 그왜안 되는지 확인하면은 서버 구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 3번 라우터처럼 요거 요 설정이 안 되어 있거나 그두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DHCP는 리눅스든 윈도우든 시스코 장비든 개념은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론적인 내용이랑 개념이랑 교환되는 메시지가 다 동일한데 그냥 구성하는 명령어나 단계만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윈도우에서도 한번 하고 리눅스에서도 다 한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네트워크 수업이니까 라우터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습 한번 해볼게요.